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뭐 7급은 국가직 7급이 7급 전체에서 거의 뭐 너무너무 비중이 큰 시험이죠. 뭐 사실 다른 7급 시험도 뭐 서울시 7급이나 지방직 7급도 있고 뭐 기상직 7급도 있지만 사실 여기는 이 국가직 7급이 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한국사가 사실은 그전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2015년부터 어려워졌죠. 2015년, 16년. 자, 올해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어렵게 나온다. 작년 수준으로 나온다. 자, 그래서 이번 2017년도도 작년보다 반문제 정도 차이로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80점에서 85점 정도면 충분히 일행이나 감사, 외영 쪽도 합격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사실 뭡니까? 한 80점 정도면 합격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85점이면 나름 깡패 점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사실 올해 서울시 7급하고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제가 그때 서울시 7급은 85점을 합격권으로 잡았죠.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 7급이 워낙 뽑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짜게 잡은 겁니다. 원래 한국사는 한 5점 정도 다른 과목을 벌어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80점 정도면 못본 축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근현대사 비중은 35%가 되겠습니다. 7문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적으로 어려웠던 문제, 즉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급은 15대 5다. 자, 15문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충분히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고, 나머지 5문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답을 도출하기 어렵다 그랬죠. 뭐, 선택지 2개로는 좁혀지는데, 뭐, 선택지 2개에서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문제가 4~5문제 정도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10번 문제가 이제 16, 17세기 그림인데, 물론 저도 수업 시간에 심사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나머지 세 명이 누구죠? 이정예, 묵죽도, 그러니까 이정, 어몽룡, 황집중, 뭐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있고 우리 기본서에도 다 있습니다. 이세명다 언급돼 있죠. 16세기 소위 이제 뭡니까? 사군자화로 유명한 16세기 이 문이나 이 16세기 이제 사군자화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심사정을 뭐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아서 제가 죄송할 뿐이지, 나머지 세 명은 어차피 교과서에 있는 거죠. 좀, 하지만 뭡니까? 뭐, 시험 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체감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14번의 장길산. 제가 이제 조선의 3대 의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연산군 때 홍길동. 그 다음에 명종 때 임꺽정. 그 다음에 17세기 후반에, 자, 숙종 대 장길산. 물론, 제가 뭐, 우리 기본서에도 장길산에 대해서 뭐, 한 두세 줄 언급이 있고, 그 다음에 저도 뭐, 관련 문제를 낸 적은 있습니다. 모의고사에도 낸 적은 있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설마 장길산이 나오겠어? 라고 말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장길산을 정답으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에 선택지가 이제 정답이 아닌 선택지로 장길산을 뭐낼 수는 있죠. 뭐 사실 뭐 구급이나 경찰에서도 얼마든지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설마 장길산을 줄까? 라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좋네요. 그래서 사실 14번 문제 아마 이 문제 상당히 뭐 힌트도 워낙 없고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6번 문제 정제도. 사실 윤휴를 답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오답이 있기 때문에 윤휴 아니면 양명학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 문제 의외로 틀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둘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매력적인 오답이 윤휴라고 하는 너무나 매력적인 오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답친 사람들이 낚인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9번. 19번도 마찬가지예요. 홍리와 올해 북부여경에 나왔으니까 그건 다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원래 이제 안정복의 동상목
뭐 우리 조선기 역사서 중에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답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이 나머지 두 개 역사서에서 사실 저도 우리 기본서에 언급돼 있지만 우리 기본서에 언급돼 있는 거 가지고 이 문제를 둘 중에 하나를 정답을 압축할 수 없죠. 저는 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 뭐 제가 심사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뭐 나머지 세 명의 화가는 어차피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기 홍만종의 동국역대 총목이라고 하는 역사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언급하거나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네 문제를 다 틀렸다고 해도 합격은 가능합니다. 이 네 문제를 정답 사실 다 뭐 정답 두 개로 납축이 되죠. 둘 중에 하나로 납축이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찍었는데 다 틀렸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설마 네 개를 정답 두 개로 압축을 했는데 찍었는데 다 틀렸다. 그럴 리는 없죠. 최소한 하나라도 맞죠. 85점 정도면 사실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깡패 점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 이 7급 한국사 고득점의 길.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7급은 노선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소위 이제 해동으로 대표되는 노선이 있고 고사부로 대표되는 노선이 있고 이 중간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노선이에요? 개념은 콤팩트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졸라게 많이 풀자. 그래서 문제 풀어서 커버하자. 7급, 작년 국가직 7급이나 올해 서울시 7급이나 올해 국가직 7급이나 이렇게 나오면 어차피 80점, 85점은 무조건 합격한다는 거죠. 무리하게 한국사 범위 넓혀가지고 자, 이거 솔직히 90점 이상 받으려면 한국사 공부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해도 90점 이상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교과 범위에서 콤팩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자, 우리 천재도 풀고 동력모의고사 시즌 1, 2, 3 풀고 이렇게 자, 뭡니까? 뭐 기출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 솔직히 85점까지는 무난하게 만들 수 있지 않냐? 라고 보는 거죠, 저는. 자, 무리하게 95점 만점 받으려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85점, 90점 정도로도 충분히 5점, 10점 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노선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죠. 7준생은 일주일에 8시간 한국사 공부해라.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일주일에 8시간 공부해서 6개월 정도 공부하면 된다. 이게 제 주의예요. 근데 아마 자, 저 말고 다른 노선은 뭡니까? 엄청 학설까지 해서 방대하게 공부하자는 거죠. 근데 그 방대하게 공부해도 이런 문제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의문인데. 그런데 자, 그렇게 공부하려면 1년 내도록 한국사 일주일에 15시간, 20시간 공부해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못 따라갈 거예요. 저는 자, 5점 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8시간만 한국사 공부하자. 일주일에 8시간 공부하자는 게 제 노선입니다. 자, 개념은 정확하게. 그 다음에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 제가 계속 7준생들한테는 7급은 솔직히 우리 서브노트든 뭐 어디 나와 있는 요약노트든 간에 그런 걸로 7급은 75점, 80점 이상 절대 커버할 수 없습니다. 제가 7준생은 요약노트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죠. 제가 7준생들한테는 기본서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 기본서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번에도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한 두세 문제 정도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좀 벗어난 거지. 나머지는 다 교과서에 다 있는 거거든요. 16, 17세기 그림도 교과서에 나머지 세 명 다 있어요. 황집중 있습니다. 이정, 어몽룡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급은 제가, 9급은 제가 그렇게까지 문제풀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기출문제 꼼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동력모의고사는 시즌 1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런데 7급은 그게 아니죠. 7급은 9급, 7급 기출문제 다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변형문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뭡니까? 모의고사 시즌 1, 2, 3 다 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9급과 7급을 비교해보면 1호는 9급과 7급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 푸는 분량은 9준생보다 7준생이 2배나 3배 이상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7급용 소위 문제를 많이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재, 동력모의고사 시즌 2, 3 다 이거 7급용이죠. 매년마다 문제 다 갈아엎습니다. 7준생들은 실제로 그 노선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과연 일주일에 15시간, 20시간씩 한국사 공부를 1년 내도록 할 자신 있냐? 그렇다면 제 강의 듣지 마세요. 그렇게 한국사 투자할 시간이 있으면 제 강의 듣지 마시고 그렇게 방대한 한국사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일주일에 한국사에 투자할 시간이 8시간, 9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의 노선대로 가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를 졸라게 푸십시오. 그 다음에 요약노트에 의존하지 말고 솔직히 머리 끌다 따서 애우는 암기식으로 이런 문제 60문제, 70문제, 그러니까 60점, 70점 나오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어떤 감각, 이런 게 없으면 이런 문제 절대 80점, 85점 안 나옵니다. 이거 솔직히 강사들도 그 자리에서 시간 재고 풀면 제가 장담하건데 90점 이상 안 나올 거예요. 자, 7준생들은 노선에 대해서, 제가 9급은 노선이 따로 없습니다. 9급은 닥치고 고등학교 교과서범이에요. 근데 7급은 저처럼 고등학교 교과서범위에서 콤팩트하게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보완할 건지, 그 다음에 애초에 아예 방대하게 접근할 건지, 진짜 학설까지 공부해가면서 할 건지, 여러분들이 7급은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해동의 노선이 있고 고사부의 노선이 있는 거지 그 중간에 어떤 노선도 없는 거예요. 죽도밥도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쌤하고 지금부터 문제를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제가 자 뭡니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도 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수험생들이 카톡으로 보내준 거라 이 글자가 거의 겨우 이게 읽힐 정도입니다. 이게 완전 글자가 번져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평상시 같으면 이런 문제 정답을 내는데 보통 한 8분, 7분, 8분이면 다 내거든요. 근데 이거 한 15분 걸렸어요. 왜? 글자가 안 보여. 뿌예. 자, 지금 1번을 보면 이건 이제 이진아 시황이다. 자, 뭐 그러니까 이건 뻔할 번째로 뭡니까? 대가야가 되겠죠. 뭐 사실 이 문제, 이 사료 제가 뭐 실제로 뭐 기출도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천재, 그 다음에 우리 동력모의고사 시즌 1, 2, 3 다 이 문제, 이 사료 그대로 다뤘죠. 제가 뭐 오죽하면 이 사료가 한국사의 절대 사료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이러면 그러면 대가야를 묻는 거니까. 자, 3번. 자,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가 누구죠? 허항옥이죠. 자, 그러면 사부님이 김해 김씨하고 김해호 씨는 결혼을 성이 다르지만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조상들이 같기 때문에. 김해 김씨의 조상이 김수로왕. 그 다음에 김해호 씨의 조상이 허항옥. 원래 부부란 말이야. 알겠죠? 그 후손들끼리 결혼을 하는 것은 좀 거시기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안 했단 말이지. 근데 그걸 떠올려 보면 쉽게 뭐 여러분들이 아마 뭐 3번은 이 문제는 뭐 다들 쉽게 잘 푸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갑니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고려와 조선의 과거 제도를 묶고 있어요. 자, 요거 잘 나오죠. 지금까지 뭐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자, 고려는 뭡니까? 쌤이 제수럽이 짱이라고 그랬죠. 제수럽이 명경업보다 자, 뽑는 숫자도 한 10배 가까이 됩니다. 명경업 두세 명 뽑는데 제수럽은 30명 뽑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거 수업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자, 고려시대는 이 제수럽의 위상이 높습니다. 조선에 가면 어떻다고? 생원가와 진사가가 동격이란 말이에요. 이건 고려 말에 공민왕 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억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쌤이 고려 과거제도 PPT 많이 보여드리지 않나? 고려 과거제도에 그 국자감시를 자, 국자감 학생들만 치르는 거야? 아니죠. 향공, 알겠죠?
향공도 이 국자감시를 치르면 뭐가 된다고? 향공진사라고 하는 학위를 받는단 말이야. PPT로 내가 그거 내가 뭐라 그랬죠? 그건 9금용이 아니라 7금용이라고 그랬죠? 그건 니은 틀렸잖아. 그 다음에 디귿에. 그렇죠. 선생님이 어의가 정산품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디귿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틀렸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번 문제는 니은 리을. 이 새끼가 틀렸다는 것만 해도 답은 쉽게 압축이 되죠.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는 요건 뭐 난이도 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자, 거의 3초 컷이죠. 3초 컷입니다. 뭐 이건 뭐 뻔할 뻔자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고, 그렇죠? 미국과 수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수교조약에 네 가지 내용이 있죠. 거중조정, 그 다음에 뭐 치해법권, 최애국대우, 그 다음에 뭐 협정관세.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이게 뭡니까? 거중조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3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하 중에서 하. 거의 뭐 2초, 3초 컷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뭐 여기는 뻔할 뻔자로 신한촌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성명예가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분명히 올해는 이상설 서거 100주년이기 때문에 내가 이상설 나온다 그랬지. 그 다음에 내가 일주일 전부터 우리 그 뭐지? 인스타그램, 우리 카페, 우리 사이트에서 무조건 올해는 이상설 나온다 그랬지. 제가 올해 대동단결 선언하고 이상설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상설 문제잖아요. 이게 전부 이상설과 관련된 활동이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상설 어디입니까? 연해주의 독립운동을 묶고 있죠. 자, 요거 몇 초 컷? 3초 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업회, 그 다음 대한강복군정부, 기업과 디귿,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권업, 자, 니은의 신흥강섭수는 만주, 만주 중에서도 서간도의 삼원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동제사는 상하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 문제는 뭐 기출분석이 잘 돼 있으면 큰 문제 없잖아요. 작년 경간에 뭐가 나왔어요? 작년 경강 기출문제 잘 기억해보라고. 너네들 기출문제 풀 거 아니야.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졸라 강조한 게 뭐야? 작년 경간이 기출되고 나서 작년 개념편, 작년 4분의 3, 올해 초스피드 개념편,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졸라게 우리가 강조한 게 뭐야? 통일신라는 집사부를 비롯해서 14개 간부가 있는데 각 간부의 장관은 복수. 알겠죠? 심지어 병부령은 4명이라 그랬지. 그 말 기억 안 나? 그 얘기를 왜 했겠어? 그게 신라 관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나머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 교과서 지문 끌고다 놓은 거 아니야. 동그라미 3번에 무슨 조방을 나누었다. 요것만 조방이란 단어만 이게 뭐 구역을 나누었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아니 1번, 2번, 3번은 뭐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중앙의 주요 관서에 각각 복수의 장관을 임명했다. 이건 어디야? 자, 이거는 통일신라의 그 14간부의 특징이잖아. 동그라미 4번이지. 이거 작년 경강기출문제 아니야. 그렇지? 아니, 이걸 틀렸다는 새끼들이 있어. 뭐 하는 새끼들이지, 이거?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여러분, 1568년, 69년, 70년이야. 그럼 왕으로 따지면 언제야? 대충 명종 말년, 그 다음에 선조 초기지. 그러면 16세기 후반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 과점법도 직전법도 없는 시대지.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잘 기억해봐.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수확량 83섬에 10분의 1을 농민들로부터 수주할 수 있었다. 지금 연분, 세종 때 연분구등법 상황인데 왜 이걸 10분의 1로 10분의 1을 수조한단 말이야? 이건 틀렸잖아. 동그라미 3번에 병작반수 형태로 경작을 자 이미 뭡니까? 명종 연간이 되면 지주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병작반수제로 이 지주제 경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동그라미 3번 충분히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자 지금 사료에서 이거 전혀 수능 스타일의 문제잖아. 6번 문제는 기존의 공식 스타일은 아니잖아 이게. 최근 2, 3년 사이에 전형적으로 한능검이나 수능에서 나온 문제를 그대로 지금 되게 창의적인 문제잖아.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창의적이지만 정답 고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이건.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 이게 진성여왕이 진성왕 이렇게 불리는 걸 모르는 바보도 있어? 그럼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미 기출도 몇 번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성왕이라고 하는 게 진성여왕 말하는 거지. 신라왕 중에서 진성왕이 있어? 선덕왕은 선덕 남자 선덕왕하고 여자 선덕왕하고 둘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 그 다음에 선덕왕 구별을 보통 한단 말이야. 근데 진성왕하고 진성여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자 그러면 9세기 말이 진성여왕 때야. 다 좋은데 동그라미 2번에 뭡니까? 궁예가 국호를 마진을 태봉으로 바꿨다. 나중에 한 이 1, 2, 3, 4번 중에서 가장 저 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연도를 안 해오도 정답 뭘 골라야 되겠어? 가장 뒤에 있는 새끼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2번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2번을. 그렇죠? 이런 거 다 뭐야? 문제 푸는 스킬이잖아. 그렇죠? 이건 무슨 뭐 내가 수업 시간에 뭐 연도 다 애우라 그랬어? 진성여왕 때 원종 애노인한? 알겠죠? 그 다음에 견원이 뭡니까? 무진주에서 자립했다? 무진주에서 자립해갖고 스스로 왕을 칭했다. 이건 후백제 건국 이전의 사실인데 이때는 이미 진성여왕 때란 말이야. 이미 경찰 기출에 있잖아. 내가 어저께 수업하면서 요즘 기출문제 풀이 수업하는데 현장에서 수업하는데 그날 수업한 문제 같은데? 경찰 기출문제인데? 7번 같은 문제 이거 거의 뭡니까? 5초 10초 컷이잖아. 그렇죠? 어려운 문제 없단 말이야. 지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틀릴만한 이야기는 없단 말이야. 의도적으로 가형이든 다형이든 간에 맨 앞쪽은 되게 편하게 줬어요. 근데 저 뒤에서부터 이제 좀 골 때린 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8번 부여잖아. 그러면 뭐 당연히 뭘 쳐야 되겠어? 1번을 쳐야 되겠지. 그렇지? 아니 기억 니은밖에 답될 게 뭐 있어? 디귿은 뭔데? 고구려. 리을은 뭔데? 옥죠. 그 다음에 쌤 뭐 구강의 장래에 옥갑을 사용했다. 이거 본 적 없는데요. 왜 없어? 또 그런 새끼들이 있을까봐 내가 수업 뭐 녹화 들어오기 전에 우리 천재랑 우리 동경모의고사 찾아봤어. 분명히 우리가 이걸 두 번, 세 번 낸 사례가 있어. 우리 천재 찾아봐. 똑같은 니은 똑같은 지문 있어. 왜 없어? 기억 지문, 니은 지문 다 이게 우리가 모의고사하고 천재 다 냈던 거야. 이게 왜 없어? 이건 이게 뭐 무슨 이게 난이도 중이야. 난이도 하지. 이 사람들아. 그 다음에 니은을 모른다고 치더라도 선택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부여 아닌 새끼 조지면 되는데 부여 아닌 새끼 조지면 디귿은 고구려. 리을은 옥죠. 정답 자 뭡니까? 정답 1번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9번. 자 9번은 뭘 묻고 있습니까? 궁극 기무차가 나오니까 제 몇 차 개요? 제1차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1차 갑오개혁을 묻는 거니까 3번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이루어한다. 그렇죠? 동그라미 1번은 뭡니까? 이건 독립협회 건육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야? 대한제국 광무개혁이죠.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이거는 자 뭡니까? 갑신정변 14개 정강이 있는 거죠. 이거 지금까지 1번부터 9번까지는 전부 뭡니까? 뭐 거의 5초 10초 컷이죠. 5초 10초 컷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그래 난이도 중이라고 치자 말이야. 자 16, 17세기는 사군자화가 유행을 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기본서 고등학교 교과서 국정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정의 묵죽도, 엄흥의 월매도,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거 말고도 뭐 황집중에 뭐 이게 묵포도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게 16세기 그림이지, 이 세 개가. 자, 이러면 심사정의 그림. 심사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18세기
화가입니다. 뭐 저도 사실 이걸 수업 시간에 심사정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좀 죄송한 건 있지만 나머지 1번하고 3번하고 4번이 교과서에 16세기 그림이라고 해서 되게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수험생들이 체감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상당히 좀 어려워했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 자, 11번은 뭡니까? 그렇죠. 3초, 5초 컷이죠. 이거 무령왕릉이죠. 무령왕 부부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정답이 왕과 왕비의 지성. 2번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송산리 6호분의 사신도 벽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이건 통일신라의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이잖아.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번. 뭐 12번도 거의 뭐 5초, 10초 컷이죠. 뭐 이런 거 5초, 10초 안에 해결 못하면 뭐 칠준생 아닌 거죠. 기억에 충칭으로 이동한 게 1940년. 제가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 연 단위로 애워야 된다 그랬지. 연 단위로 졸라 강조했습니다. 제가 절대 연도 특강할 때도 졸라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야? 건국강령, 리을로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겠어? 조선의용대와 한국강국군에 편입된 게 42년이야. 그 다음에 그리고 주석, 부주석제로 개헌한 게 이게 44년이야. 자, 그러니까 니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정답이 1번이죠. 거의 뭐 3초, 5초, 10초 컷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작년에도 기출에 자, 이자겸이 나왔어요. 스스로 국공에 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남의 토지를 빼앗고 공공요인이 뇌물을 받아 집에는 썩은 고기가 항상 수만근이 되었다. 자, 솔직히 13번 문제 저는 뭐 난도 상은 아니고 뭐 중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선택지를 활용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1번은 누구야? 자, 1번하고 2번을 봤더니 이게 묘청이야. 아니, 칠준생들은 내가 문제 푸는 감각 졸라 강조하잖아. 1번하고 2번을 읽어봤더니 얘는 묘청이야. 그 다음에 3번을 봤더니 누군지 몰라. 그렇지? 그 다음에 4번을 봤더니 얘는 정중부야. 그러면 답을 뭘 쳐야 될까? 답을 뭘 쳐야 되겠냐고.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일 거 아니야. 1, 2번은 똑같은 새끼고. 그래서 국공이라고, 정중부가 무슨 국공이고 뭐 왕태자와 뭐 무슨 뭐 레벨이 갖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눈 까여져. 아, 씨발, 이거, 이 새끼 이자겸이구나. 이 새끼 이자겸이구나. 눈치를 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3번이 나와야 되는 거죠. 13번은 전형적인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스킬. 근데 제가 구준생들한테는 이 정도 문제 푸는 스킬을 제가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동력모의고사 시즌1에는 이 정도 추론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즌2나 시즌3에서는 이런 문제 졸라 많잖아. 내가 시즌2나 시즌3에서는 이렇게 힌트가 되게 적은데 선택지를 활용해갖고 정답을 압축시키는 훈련 되게 많이 시키잖아. 내가 동력모의고사 왜 시키는 거야? 내가 동력모의고사에서 분석강의 들어라, 분석강의 들어라, 내가 왜 잔소리를 하겠어? 분석강의를 들으면 이런 좆도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 찾는 훈련을 계속 시킨단 말이야. 저는 13번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준생들한테 13번 문제는 어렵지만 칠준생들한테 13번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7급 준비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는 솔직히 힌트 없어요. 저는 이 문제에 뭐 양덕이 힌트인데, 자, 저는 이 문제는 진짜 거의 뭐 만점방지용에 가깝다고 봐요.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인꺽정과
장길산 둘 중에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명종 때 임꺽정인지 그 다음에 숙종 때 장길산인지 둘 중에 하나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사료 자체를 알지 않는 이상에 이 스토리 자체를 알지 않는 이상에 이걸 장길산이라고 콕 알고 찍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1번에 답친 사람 한 50%, 2번에 답친 사람 한 20%, 3, 4번에 답친 사람 한 2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1번 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사실 수업 시간에 내가 뭐 숙종 때 장길산이 조순기에 자 뭡니까 뭐 하여튼 그런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했지 이걸 제가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참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아마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이 문제를 낸 거는 같아요. 제가 훑어보니까 작년 동경인가 제가 이 문제를 낸 적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여러분 유네스코 기록유산을 물었어요. 뭐 요건 쉽게 뭐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이거는 뭐 11개 13개 요건 좀 알고 있어야죠. 알겠죠? 뭐 이거는 제가 뭐 유튜브 같은 데다 올려놓고 뭐 저도 저 우리 서브노트 같은 데도 제가 이거 이름은 인지 아닌지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의 킬러 문제가 이제 16번이에요. 자, 여러분 솔직히 16번 문제가 난이도 중에서 상사이에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요. 봐봐요. 오늘날의 주자를 말하는 자들을 보면 주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자를 빌리는 것이고 주자를 빌릴 뿐만 아니라 곧 주자를 부여해서 자신들의 뜻을 성취하고 주자를 끼고 위험을 지어 자신들의 사역을 달성하려고 할 뿐이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뭡니까?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자, 이거는 윤휴나 박세당을 말하는 거죠. 뭐 윤휴라고 분석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지행합의를 긍정했다. 정제도죠. 당시에. 사실은 아마도 이 둘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정제도의 존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이게 정제도의 존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푼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는 14번 문제나 16번 문제는 객관적으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맞다고 보는 거죠. 이 두 문제는 솔직히 정확하게 알고 푼 사람이 둘 중에 하나로 정답이 압축되는 건 맞지만 정확하게 이걸 알고 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둘 다 너무나 여기는 임꺽정 여기는 윤휴라고 하는 너무나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답을 제대로 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 뭐 요거는 뭐 거의 3초, 5초 컷이죠. 자, 어떻습니까? 훈춘 사건이 1920년. 청산리 대처 바로 직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니은. 자, 자유시로 이동한 건 청산리 대처 직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미스협정은 25년. 절대연도죠. 그 다음에 자, 한국 독립군이 조직된 거. 요건 이제 그 뒤의 이야기니까. 알겠죠? 30년대, 20년대 말, 30년대 초 상황이니까. 뭐 그대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뭐 거의, 자, 요거는 뭡니까? 5초, 10초 컷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건 뭡니까? 봤더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자. 그러니까 이건 결국 경복궁 쿠데타 이후에 제2차 농민봉기, 즉 9월봉기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짝짓기를 하면 기역린과 디귿 리을이 짝짓기가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번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 솔직히 난이도 중과 상 사이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1번 지문, 올해 경찰 북부 여경 그 지문 그대로 끌고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이걸 닥친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틀린 거 묻잖아. 그러면 지금 2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로 답은 압축이 됩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로 답은 압축이 되죠. 저도 사실 우리 기본서나 이런 데에서 임상덕의 동사회강이 훗날에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라는 정도 언급을 했지만 제가 뭐 마한을 정통으로 보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뭐 수업시간에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2번에 단군을 배제했다는 말은 좀 누가 봐도 이상하죠. 아니, 조선시대 역사서 중에서 단군을 자 뭡니까 이게 배제하고 서술한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아마 자 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 이게 2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자 2번이 단군을 배제했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라고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 자 20번 문제는 요건 뭡니까? 그렇죠. 서울 수복과 일사후퇴 사이를 골라라고 하는 거니까 뭐 거의 5초 10초 컷이죠. 1번에 흥남철수작전 알겠죠? 흥남철수작전 1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쌤하고 숨문제를 분석을 해봤지만 지금 시험이 끝난 지 지금 딱 1시간 지났습니다. 딱 1시간 지났는데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난이도 중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다섯 문제가 있어요. 심사정. 그 다음에 여기는 이자겸.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장길산. 그 다음에 여기는 정제도.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역사서. 냉정하게 따져보면 난이도 중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다섯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열다섯 문제는 5초, 10초 컷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내 노선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문제만 잡고 나머지는 문제 푸는 스킬로 커버를 해도 85점 이렇게 졸라게 어렵게 나와도 85점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 80점만 맞아도 합격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좀 잘 좀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뭐 수험생들이 저는 이제 제가 연구실에서 1년 365일 설날 추석날도 수험생들하고 상담을 하잖아. 참 답답한 애들 많아. 특히 9준생보다 더 답답한 애들이 7준생들이야. 7준생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애들 보면 노량진에 뭐 120강, 130강짜리 그런 거 한 6개월 동안 1순환밖에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시험 치고 나서 서울시 7급 그 다음에 이런 시험 치고 나서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빼빠지게 공부를 했는데 50점, 60점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참 7준생 애들 정말 이렇게 어이없는 애들 정말 많습니다. 자, 9급은 닥치고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지만 7급은 이 어떤 노선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선택 고민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일주일에 8시간만 한국사 공부해라. 8시간 이상 절대 한국사 공부하지 마라. 그리고 남는 시간 다른 과목 공부해라. 어차피 7급은 6과목, 7과목 잘 봐야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국사에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지 마라. 일주일에 8시간 공부하고 85점, 90점 맞을 준비해라. 일주일에 15시간, 20시간 투자할 수 있으면 내 강의 듣지 마라. 제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자, 7급 9까지 자, 분석 강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